말 좀 세게 해줘! 일단은 뭐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은 없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 부장급 인사가 한 번 더 남았죠. 수사 실무진 인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메시지가 실려있다면 고민할 타이밍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물러나는 것보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일대 활극이 벌어지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뭔가 할지도 모른다. 조국 혁신당의 이규원 대변인입니다. 대전지검, 인천지검, 서부지검 등등 거친 검사 출신. 사직서까지 수리 안 됐죠? 예, 아직 처리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현직 검사야. 조국 혁신당 입당까지도 사직서가 처리가 안 됐어요. 검사 세계를 얘기해 주신 아주 싱싱한 분이에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된 상태이긴 한데 한편은 당적은 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당적을 보유한 검사라는 뭐 괴물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런 상태가 됐냐는 신장식 당선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담당 검사였던 그때 출국금지 사건으로 그래서 4년째 현재 출국금지 상태에 있는 재판을 받으면서 그 김학의 출국금지 시켰다고 해서 재판에 오히려 해보네요. 그분이에요. 바로 그 전설의 이규원 검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뭐냐면 검찰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우리 이규원 대변인을 모신 이유는 현재 검사 신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이기도 한 독특한 신분. 검찰총장도 모르게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차장들을 갑자기 다 교체해버렸단 말이야. 이런 인사는 검찰 역사상 처음이죠. 대단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조심스러워요. 냅두세요. 본 적 없죠, 그러면? 제 기억 한도에선 그렇습니다. 예. 아, 요렇게 말하는구나. 이 정권이 대두동으로 가는 그 길목의 저지선, 최후방, 이제 최전선, 그런 방어막을 친 것이다. 이규원 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여기 오기 전에 몇 군데 전화를 돌려봐서 분위기 파악을 해봤는데 예상 밖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발표는 좀 전격적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의도가 있는 인사는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희 검찰총장이 네. 뭐 인사는 인사고 뭐 수사는 수사다. 인사는 용산 거고 수사는 내 거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위치에 안 맞는 게 수사팀 그것도 좀 지휘부를 건드린 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혀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 이 수사를 막으려는 인사다. 뭐 막는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 검찰총장이 그분의 그 수사를 조속히 끝내라. 근데 그 대상자가 특이신분자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특이신분자. 예. 예. 그런 특이신분자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조만간 끝내겠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검토와 결론이 끝난 상태에서 오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조차 용산에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잠정적인 결론이 뭔가 네. 좀 대단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워낙 국민적인 공분이 크기 때문에 뭐 이른바 그 포토라인에 그분이 서지 않고서 그 공분이 가라앉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소환조사 그렇죠. 다 포함됐어? 이놈들이? 이런 거예요? 포토라인에 이렇게 세우지 않는 한 검찰이 수사 제대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실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닌가. 네, 결론은 대충 무마하는 거로 끝난다 하더라도 중간에 소환조사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건데 용산에선. 지난번 그 송 지검장 예하의 차장들은 소환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 입장이었던 걸로 보인다.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 새끼들이 하고 바꾼 게 아닐까? 라고 뭐 라고 그런 견해가 있다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네. 우리 이규원 대변인 자주 나와서 훈련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 근데 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곱씹어보면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사실은 센 얘기거든요. 전 이 이규원 대변인님의 시계 유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직 우리는 웃지 못했어. 그럼 이건 어때요?
검찰의 검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부인 건드리면 친눈 라인도 다 소용없어 다 날려버리는 거야. 절대 존엄의 영역이야.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근데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검사 어떻게 검사들은 이해합니까? 컴온. 이게 뭐 인사는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네. 여긴 레드존이야. 그렇게 말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검찰은 사실은 조직 논리가 우선하는 집단입니다. 지난 선거 결과가로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게 또 자존심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지켜봐야 된다. 용산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예. 대통령은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근데 검사들은 그런 시그널인 것 같긴 한데 그걸 꼭 따를지 안 따를지는 검찰의 생리상 지켜봐야 된다. 지금 국면에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검사가 아니죠. 검사가 아닌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주지검장을 불러드렸잖아요. 전주지검장이 선골진골도 아니고 원래부터 친윤 라인도 아니고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 때 대검 대변인을 했던 분이에요.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친윤이라 했거든요. 친윤이어서 서울지검장 시켜놨는데 그 사람들도 못 믿고 야 부인은 절대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저 멀리 나갔던 사람을 불러서 꽂았어. 너 이거 잘 해결하면은 너 검찰총장 시켜줄게. 이런 시그널인 거 아니에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는 법무부 장관 하셨던 이귀남 장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아마 친인척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풀렸다. 사실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검사장 자리는 아니거든요. 전주지검장 하다가 중앙검사장 오시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요거 잘하면 너 검찰총장 4개월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좀 우선되는 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를 거기다 이제 붙였단 말이죠. 제일 좀 검사 안 갖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 움직이고 주요 포스트를 지키신 분들이 오히려 유력해지신 게 아닌가. 중앙검사장 하시다가 그 예민한 사건을 직접 다루다가 검찰총장 후보로 발탁된다. 그거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상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에 이원섭 너 나가 이런 말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일단 언론은 그렇게 읽었죠. 네. 근데 이원섭 검찰총장은 마치 나갈 것만 같은 분위기에 보도가 나오다가 다음날 아침에 침묵으로, 할 말이 없다. 침묵으로. 침묵. 7초, 5초짜리. 검사들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어이, 저 바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니야 끝까지 버텨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은 없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 어쨌든 임기가 한 4개월 남았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보겠다. 대통령이 야, 나 너 안 믿어 이제 했는데 무슨 조직 논리가 뭐 특별히 남아있나? 근데 이 한동훈, 이원석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동훈은 바깥으로 막 뭐가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안에 꾹 눌러 담아놓고 절대 잊지 않는 스타일.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도 내부에서는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바보 취급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취급 당했지. 당한 건 맞아요. 부장급 인사가 한 번 더 남았죠. 수사 실무진 인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메시지가 실려있다면 고민할 타이밍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아직 네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리를 좀 지키면서 또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한다면 용산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화학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요? 있습니다. 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러나는 것보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일대 활극이 벌어지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자리가 아까워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 여기 남아가지고 당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줄게. 이원석은 네. 절대 잊지 않는다. 뒤끝이 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뭔가 할지도 모른다.